자, 이번에는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이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소유자나 금융 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제 리스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설명하면은요. 리스는 어떤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운용 리스고요. 또 하나는 금융 리스가 되겠습니다. 운용 리스는 그 빌려줄 때 소유에 따른 위험이나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말하고요. 금융 리스는 소유에 따른 이용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리스를 말합니다. 금융 리스로 따라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 이용자는 소유에 따른 이용과 보상의 대부분을 본인이 가지기 때문에 자산 처리합니다. 운용 리스는 그 이용자는 이제 비용 처리하고요. 이 자산 처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용료를 다 지급을 하면 이용자께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금융 리스의 이용자라는 거는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데 그 지급할 때 지급이 끝나면 본인께 되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그 부동산은 본인 거 자산이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금융리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자기 것이므로 본인 거 자산이므로 다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금융 리스로 보유하면서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운용 리스는 이제 파는 게 아니죠. 예. 금융 리스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고, 예. 그 건물 및 제공하기 위해서 또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도 전부 다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일반 그 수익을 내기 위한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리스 형태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금융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자산이니까요. 예. 투자 부동산은 해당 자산에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益에 유익 가능성이 높고 해당 자산의 원가를 실세인게 측정할 수 있을 경우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그 자산으로 인식할 때그 얼마로 써야 되냐, 그러니까요. 인식 시점에서 예, 취득한 돈, 그 원가로 측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취득 시에 발생되는 그 부대 비용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런 부대 비용에 대해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투자 부동산의 원가 구입 금액과 그 구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을 포함하는 거죠. 이게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뭐 건물을 샀다. 그럴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 수수료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발생되는 그 이전 등기 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발생되는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투자 부동산, 원가에,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처분 시, 투자의 목적으로 샀으니까, 처분 금액과, 당부 금액과 처분 금액 그두 개를 비교해서요,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팔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 부동산 처분 손익, 이렇게 해서 당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 잠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이 될수 없습니다. 자가 사용의 부동산. 정상적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 이거는 이제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니까 영업활동에 쓰고 있는 것이므로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자산. 그 다음에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이건 이제 매각했으니까, 금융기술을 제공한 거는 매각했으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 부동산 보유하고 있을 때, 보고 기간 말이 되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형은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첫 번째 원가 모형은 최초 인식한 이후에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의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한다. 자, 처음에 취득한 원가를 그대로 보고 기간 말에도 그대로 유지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투자 부동산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걸 이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원가를 유지한다. 이럴 경우에 그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형 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해요. 공정가치 모형은요, 공정가치라는 게 같은 말로 시가니까 최초 인식 이후에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모형입니다. 즉, 취득한 원가, 그 장부 금액이 보고 기간 말에 시가보다 오르거나 떨어지면 시가로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그 손익은요, 투자 부동산 평가 손익 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아래 예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투자 목적의 건물을 다음과 같이 단기에 취득하였다. 단기 감가상각비와 평가손익을 계산하시오. 내용연수 9년 취득원가 100만원, 잔존가치 10만원,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단기말 공정가치 150만원, 평가방법은 공정가치 모형. 얘가 중요하겠죠. 공정가치 모형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시가로 평가하겠다는 말이죠. 시가가 오르면 평가 이익으로, 떨어지면 평가 손실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앞에서 위에 거 봐보세요, 여기. 원가 모형일 때는 이제 평가 안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감가상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한다고 그랬으므로 감가상각은 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은 안 하니까 0이 되고, 그다음에 평가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취득한 원가하고 단기말 공정가치를 비교해 보면 50만 원 올랐죠. 50만 원은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이렇게 해서 단기 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자,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다. 투자 부동산 맞죠? 예.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예, 투자 부동산 맞잖아요. 예, 투자하려고 이렇게 산 거니까. 자가 사용 목적으로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이다. 이거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영업활동에 쓰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영업활동에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요, 투자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이죠? 자가 사용한다는 말은 자기 영업활동에 쓰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이 이름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게 자산의 종류에서 여러분 유형 자산에 속합니다. 따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보기 4번 운용 리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은 예, 투자 부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예, 그렇습니다. 2번. 외부 구입한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구입 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 구성된다. 예,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 지출, 그 부대 비용은 투자 부동산의 원가에다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자가 건설한 투자 부동산의 원가는 건설 또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까지 투입 원가이다. 그렇죠. 완료될 때까지, 완공이 될 때까지 모든 들어간 게 투입 원가가 되겠죠? 4번. 운용 리스의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 부동산으로 만약에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면 모든 투자 부동산에 대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용 리스에서 리스 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만약에 투자 부동산을 분류할 경우라면 그때는 뭘로 평가하도록 돼 있냐면 공정가치 모형. 공정가치 모형. 공정가치 모형으로 예,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두세요. 예. 3번. 투자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투자 부동산의 용도로 건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 투자 부동산이니까. 예. 2번. 투자 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한 후 보고 기간 말에 공정가치 모형과 원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 부동산에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3번. 투자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은 다른 자산 항목으로의 개정 대체가 발생한다. 그렇죠? 예. 변경이 됐으니까. 4번.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 기간에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안돼 있고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동산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그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기말 보고 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 그 투자 부동산 평가익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즉 수익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뜻이죠. 기타 포괄 손익은 이게 자본이자 자본. 자본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단기 손익에 반영합니다. 4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상공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여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주식회사 상공의 2021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단 회계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법인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첫 번째, 투자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취득은 이제 7월에 했네요. 20년간 사용할 거고, 20년간 가지고 있을 거고, 취득원가는 400, 잔존가치는 40, 정액법. 그 다음에 12월 30일 공정가치는 420, 400에 샀는데, 이렇게 20만 올랐네요. 맨 끝에 이게 중요해요. 투자 부동산에 보고 기간 말에 평가 방법의 모형이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 있거든요. 네, 공정가치 모형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취득한 원가, 이 장부 금액과 그 다음에 보고 기간 말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20만 원 올랐어요. 20만 원. 그럼 20만 원 오른 거는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니까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향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2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